네, 이슈 토크 전 네. 두 번째 주제죠? 뭡니까? 네. 오늘 규제 개혁입니다. 규제 개혁. 규제 개혁. 네. 지난주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죠? 예. 그렇습니까? 네. 핫 이슈였죠. 네. 지난주에 7시간 네.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대해서 네. 시민분들 다 모시고 네. 직접 대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네. 어떻게 7시간 한번 버텨보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중계를 봤죠, 7시 동안. 7시간 네. 다 보셨어요? 기자들 다 봤어요. 다 보고 기자들은 거기 우리 저기 출입 기자들하고 다 옆에서 밖에서 다 원래는 이제 그 폐쇄 처음에 모두 발언만 듣고 이제 나가서 이제 네. 뭐 밖에서 네. 그 행사장 하는 기자들 못 들어가겠는데 가면 이제 그 이번 토론회가 일단은 뭐 보람차다 이걸 떠나서 노무현 정부 때 검사들과의 네. 대화 이후 공개 끝장 토론은 네.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대통령이 발벗고 나섰다는 토론회라는 의미에서 기자들도 그렇고 언론도 일단은 뭐 환영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너무 봤죠. 힘들었다고 좀 불평들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밥 안 먹고 그냥 바로 했으니까. 원래는 그게 2시에 시작해서 네. 한 6시 전에 끝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9시까지 9시 10분에 끝났어요. 정확하게. 고생하셨네. 7시간 10분. 이게 또 다른 규제 아니에요? 예? 아, 그게 무슨 규제예요? 규제를 풀자고 열심히 예. 이제 회의한 거예요. 토론한 거예요? 예. 그럼요. 어쨌건 이번 토론이 끝나고 이게 뭐 대통령의 또 다른 보여주기 아니냐 뭐 이런 네. 뭐 비판도 있었는데 일단은 좀 보자고요. 그 네. 얼마나 우리 사회에 필요 없는 규제가 많고 이렇게 지적들이 많고 또 공무원들이 이거 사실은 총리실이나 기재부에서 좀 먼저 움직여서 했었어야 될 얘기예요. 네. 근데 왜 대통령 규제들이. 앞에만 서면 전부 다들 이렇게 조용하고 힘들어 가나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뭐, 아, 미치겠네. 네. 아, 뭐 답답해네요. 네. 뭐 이런 말 좀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될까요? 아니,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모두 발언하고 계시는데 네.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하고 있는데 그새 네. 6분 만에 제가 시간까지 재웠거든요. 6분 만에 졸고 계신 분 계셨어요. 아니, 왜 이번 이 교수님 그런 것만 보시죠? 아, 그런 건 눈에 쏙쏙 보이죠? 아, 이번 전날 밤 때도 준비했거든요. 아니, 밤을 새 거 말고. 자, 우리나라 규제가 지금 한 15,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중에서 주목받는 규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푸드트럭 이슈가 이번에 나왔단 말입니다. 예. 어떤 겁니까, 이 푸드트럭이라는 게? 그 푸드트럭이 이제 그 자동차를 개조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트럭을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9년째 그 푸드트럭을 제조하는 분이 나와서 네. 이 푸드트럭이 식품위생법하고 자동차관리법상 네. 불법 개조도 안 되고 영업도 네. 못하게 규제가 돼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런 이제 민원을 제기했죠. 현재의 실정은 자동차 용도상의 구분을 이유로 중고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시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도 못하고 자동차 검사에 어려움도 받고 5일 만에 바꾸긴 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동차 개조할 수 있도록은 바꿨어요. 식품 관련된 법령은 모르겠는데 그렇죠. 입법 예고가 네. 됐죠. 자동차 개조에 관련한 것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렇죠. 네, 개선하겠다고 네. 발표를 그렇죠. 했죠. 갈비집 사장님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아, 그 갈비집 사장님은 이제 외국인 종업원을 네. 고용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맞아요. 우리 요새 이제 그 음식점 가면 중국 교포들이나 네,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외국인 그 근로자를 종업원을 고용을 하려면 네. 그렇게 규제가 많답니다. 도장만 해도 뭐 10개를 넘게 받아야 되고 뭐 보증인도 세워야 돼요. 네. 보증인도 세워야 되고 보증금도 네. 또 네. 벌어야 되고 아니 그 이런 규제가 많다고 보증할 분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하소연을 했었죠. 저는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요 네. 그 빵 얘기예요. 식재료 구하는데 아. 반경 5km 내에서 빵을 구하는 그거 좀 없애달라고 그 뷔페 식당 그 뷔페에서, 사장님 얘기했죠. 네, 뷔페에서 빵을 공급받으려면 저는 그걸 몰랐어요. 반경 5km 이내에 있는 곳에서만 네.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제는 신선 빵 먹어야 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좋은 건 좋은 건데 그게 연휴가 뭔지 모르겠어요. 땅 해가지고 5km 딱 넘어가면 그러면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몰랐죠. 몰랐죠. 지금 교수님도 교통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또 네. 그리고 이 운송할 수 있는 시설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 푸드트럭 이야기도 그렇고 갈비집 네. 사장님 이야기도 그렇고 빵 이야기도 그렇고 바로 규제가 풀렸다면서요. 예.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풀렸어요. 이번에. 이게 이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네. 바로 풀리게 하고 또 이번에 끝장 토론에서 나온 게 그 중국인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한국 제품을 한국 쇼핑몰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하였는데 ATVX 네. 아, 공인인증서 없어서 못 했다. 네. 이거 나왔잖아요. 그래요. 그 네. 이제 별그대를 보고 별그대 네.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김수현 이 ActiveX라는 게 이제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 이 내려받아야 되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인데 네. 뭐 굉장히 여러 번 받아야 되죠. 이 사이트 가도 받아야 되고 저 사이트 가도 받아야 되고 네. 그게 이제 오래전부터 그 시민단체들에서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다. 그래서 이제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하잖아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예,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 네. 우리나라만 있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 IT 산업이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던 건데 네. 이번에 그 대통령이 또 대통령인데서 이 말을 했고요. 네. 그건 굉장히 필요한 지적은 맞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하니까 네. 이
시민단체들의 오랜 수건이 예. 이 며칠 만에 해결이 됐어요. 이것도 올 가을부터 액티브엑스 없는 그런 거래가 가능하다. 10월부터 뭐 된다고 뭐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10월부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제품 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행정 규제 기본법이라는 것은 1997년 8월 22일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국민들을 갖다 지방 자치나 단체가 국민을 이렇게 규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었는데요. 보통은 시행령이라든지 법령 조례 등등에서 이렇게 하위 법령으로 내려가서 우리 생활을 한층 이렇게 조율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를 제한하는 의무 부과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었는데 이렇게 슬금슬금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안 많았어요. 조금씩 늘어나더니 갑자기 모든 걸 다 규제하기 시작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까지 다 따지면 5만 개가 넘는데요. 5만 개. 5만 개. 네. 그 규제가 다 공무원의 힘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들어주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 하도록 한다,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지, 내가 할 수 있게끔 너가 나한테 잘해봐, 잘 갖고 와, 이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일단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해줘. 나중에 일단 사례부터 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사례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지금 우리가 말한 이 세 가지 사례 외에 좀 재밌는 규제 내용이 좀 있을까요? 뭐 네일샵도 황당한 규제. 황당한 규제. 같은 거 얘기해드릴까요? 예. 화장품을 수입하거나 예. 제조하려고 하면요. 정신과 감정을 받아야 돼요. 예? 정신과 감정. 수입업자가? 네, 수입업자라든지 아니면 제조하는 사람이라든지. 왜요? 정신과 감정 왜 받아요?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걸 궁금해가지고요. 예. 담당 공무원한테 의뢰 편지를 썼거든요. 예. 답장이 안 와요. 몰라요. 아니, 답장이 안 와요. 지금 답장이 안 와요. 화장품 수입을 해야 되는데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 병원 이름 중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뉴방병원. 또 학문외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근데 그걸 네. 보면은 네. 무슨 과 진료를 하는 병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모커리 병원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왜 이게 학문병원이면 학문병원이라고 표시하고 또 목과 허리를 보는 데면 모커리 병원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의료법에서 네. 병원 이름에 특정 신체 부위, 네. 질병의 이름을 네. 표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병원 이렇게 한다고요? 네, 네. 이렇게 표시하고. 왜 그랬냐면요. 99개 병원만 지정을 한 거예요. 국가에서. 왜 네. 지정을 했냐면 병상 몇 개, 시설 몇 개, 병원에 있는 그 규모 몇 개 해서 그 정도 규모가 돼야지만 그 병을 진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국가에서. 그 외에는 그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름을 쓸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회를 하는 건데 사실은 사람들은 딱 보면 알죠. 이게 어떤 병원인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네일샵 하고요. 메이크업 하는 사람은요. 가게를 열 때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손톱 하는데 머리 하는 게 왜 필요해요? 그 미용 아니에요? 네일도 미용? 미용이잖아요. 아니, 그죠. 미용은 머리 하는 사람. 네일 미용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머리를 하는 다 따로. 그 미용사 자격증이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일 자격증만 있으면 근데 머리 하는 거를 자격증을 따라. 왠지 냄새가 좀 나네요. 자, 또 떡 이야기도 있어요. 떡은 네. 인터넷으로 주문이 맞아요. 안 된다면서요. 되는 떡도 있어요. 피자 짜장면 네. 다 배달해서 먹잖아요. 네. 아, 떡 배달 안 돼요? 네? 떡 배달이 안 돼요. 대기업 떡은 돼요. 네, 근데 떡 배달이 안 되는데 네. 또 웃기는 게 대기업에서 만든 프랜차이즈는 또 네. 떡 배달할 수 있어요. 아하. 이런 또 황당한 규제가 있어요. 맞아. 규제, 그거는 좀 고쳐졌다고 얘기 나오는데 이번에 네, 대통령 그 회의 네. 이후로 바로 네, 그런 거군요. 양념장에 알코올이 1% 들어가면 술이에요. 양념장에. 아, 그거요? 주류세 내야 돼요. 주류세 내야 돼. 아, 양념장 만드는데 세금 내야 돼요? 네. 주류세를? 네, 주류세 내야 돼요. 1%만 있어. 그럼 간장 뭐 이런 1% 조금 들어가면 이제 주류 회사에서 생산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뭐 알코올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맛술. 저는 그렇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경복궁 근처에 호텔을 짓겠다고 건설회사에 서가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 대한항공이죠. 대통령께서 네. 지금 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거기가 학교 정화구역이어가지고 불허를 하는 거죠. 학교 그 심의위원회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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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도 지금 그 관광업계에서 지금 숙박객들이 숙박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이거 허가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 자리 어딘지 아세요? 저는 많죠. 알아요. 어디예요? 이 저희 뉴스와이 근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군요. 근데 저는 학교 앞에는 호텔 짓는 거 반대예요. 모텔. 모텔. 이번엔 호텔이잖아요. 다른 거? 호텔하고 구분하기 되게 힘들어요. 넘어가요. 네네. 저는 일단 저희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규제들은 연휴가 어쨌건 간에 없애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게 맞죠.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 하나 낼 때, 창업을 할 때,
위생교육에다 가스시설 검사에 이거 필요하죠. 하는데 필요하죠. 기타 등등 건강검진까지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이거 규제 어떻게 좀 단일화하든가 좀 개수를 줄이든가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아니면 원스톱을 해주든지 그렇죠. 제가 아는 건 어떤 것들이 숙박업체를 내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이 반드시 층에 하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었대요. 근데 문만 내놓은 거야. 문만 놔두고 밖에 비상구가 없어. 비상계단이 없어. 딱 떨어지죠. 네. 떨어지죠. 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기억나시죠? 네네. 사고 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봤었어요. 근데 그 보고서 참 이게 문서상의 규제라는 게 얼마나 현실하고 맞지 않는가. 네.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류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규제를 풀어준 것 중에서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롯데 잠실 롯데에 100몇 층짜리 건물을 올렸는데 그렇죠. 그게 100미지. 서울공항에 네. 활주로를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각도를 틀었죠. 각도를 틀어줬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규제를 잘 풀었나요? 그 지난 정부에서 한 건데요. 그렇죠. 지난 네. 정부 거죠. 참 그건 정말로 황당한 걸 거예요. 이게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사람들은 네. 그거는 저렇게 활주로까지 틀어서 규제를 풀어주는데 네. 이거 배달시켜주는 것도 못 풀어주느냐. 얼마나 네. 원통하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공무원 기득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 분들 결국... 말씀 들어보니까 규제를 이렇게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낡은 규제. 그러니까 시대가 앞서가고 있고 기업 활동이 빨라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정부가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규제가 하나 맞아요? 있고 예. 그렇죠. 덩어리 규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부처에만 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처가 동시에 부처가 예. 동시에 규제에 묶여 있어가지고 하나만 예. 풀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동시에 여러 개를 다 같이 풀어야 되는 네. 그런 또 규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암덩어리처럼. 맞습니다. 예. 이 암덩어리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규제라는 게 결국 짠하고 네. 경제적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야 되는 또 숙제가 생기는 거고 그 네. 누가 그 숙제를 풀느냐? 전직 관료들이 풀 수 있죠. 풀기에 유리하죠. 예. 전직 관료들이 갈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 규제 건수가 어떻게 많은가 한번 봤더니만 보세요. 역시 국토부가 2489. 월등히 많네요. 월등히 많죠. 예. 아주 미운 사람이 네. 10년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10년 네. 빨리 죽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 네. 이야기해 주세요. 뭐예요? 집을 짓게 하면 돼요. 왜요? 아, 거기에 여러 가지 효과가 나죠. 네, 집 짓다가 네. 그냥 수명이 10년 네. 빨리 그냥 확 돌아가실 수 있대요. 정말로 그렇대요. 머리가 네. 하얀 머리가 생기고요. 네. 제가 아는 분은 집 짓다가요. 결국은 짓다가 중간에 그대로 팔아버린 분도 계세요. 정말로 그만큼 규제가 네. 많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농담 반 진담 반 300개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공무원들한테 찾아가서 도장을 한번 받으려고 하면요. 정말 아쉬운 소리를 너무 많이 해야 된대요. 진짜로. 예. 보통 이 금융위원회보다 가지고 있는 게 한 1900, 네. 1096건이니까 2.5배는 되겠네요. 2.5배는 되죠. 예. 금융위원회도 그 규제를 주로 하는 데 아니에요? 예, 규제 부서죠. 그런데도 예. 국토부가 두 개. 이제 금융위원회의 규제는 네. 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부산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사태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아, 그물 규제. 예, 그물 규제라고 해서 네. 예, 뻥뻥 뚫려 아픕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해수부 규제는 보면 촘촘히 해놨어요. 또 1492건이에요. 네. 그런데 또 요새 해양 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뭐 기름이 뭐 터진다든지 부딪혀서 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런 규제를 통해서 우리 국 국토와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이게 국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를 불린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 이게 문제인 거죠. 오해가 아닌 측면도 있죠. 너무 네. 공무원들을 그렇게 네. 몰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는데 이 네. 규제가 필요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에게 뭔가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다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우리나라 공무원 1000명당 얼마나 규제 건수가 많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 도표를 네. 보시면 2009년에 21건 네. 정도였어요. 그런데 네. 2013년 4년 만에 24.8건 네. 그래서 한 3건 정도가 4건 정도가 늘어난 셈이죠. 규제가 갈수록 네. 줄어들어도 지금 경제가 살아 뭐 어떻게 활성화될지 말지 한데 네. 규제가 늘어나고 있어요. 규제가 늘어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이게? 공무원의 권한이 많아진다? 공무원의 권한이 많아진다. 네. 또. 뇌물이 오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 지하경제 규모가 커진다. 아, 너무 빨리 엮어가시는데요. 네. 확실히 네.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만 네. 너무 공격을 하게 되는데 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변해지고 있다. 근데 변하고 있는 것을 행정법이나 명령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빨리 규제를 하고 보자. 그렇죠, 규제 철폐라는 얘기는
이명박 정부, 그 전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다 있었어요. 다 있었잖아요. 정부 규제,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전체 여기 있네요. 제가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이거예요. 이게 집권 3년차부터 늘어나는 네. 규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레임덕이 한 3년차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통령들 역대에 방금 말씀하신 규제 건수를 늘어난 걸 보니까 집권 3년차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마이너스 5.2%였는데 네. 이 4년차에 되니까 4.9% 늘었어요. 네. 이게 왜 마이너스 5.2%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3년차에. 좀 줄였나요? 이때 우리가 외환위기를 돌파를 하느라고 이 당시에는 규제를 많이 줄였어요. 규제를 많이 줄였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줄였죠. 돌파를 좀 하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2년 만에 경제위기를 탈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 자,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3년차에 약 8,017건 4.0% 증가했다가 4년차에 한 0.8% 증가해요. 그러니까 3년차에 급격히 늘어나죠. 그러네요.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는 예. 현상이죠. 예. 이명박 대통령 때도 한 3년 차에 9.7% 늘어났다가 심하게 늘어났네요. 심하게 이 부분은 크게 줄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네. 보면은 크게 감소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은 크게 늘지를 줄지를 않았어요. 4년 차였는데 이명박 정부 말기 때는 15,000건까지 15,000건. 예. 네. 네. 그렇죠. 아니 이 대통령은 네. 그 CEO 출신인데요. 그 참 규제 관리를 못 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거죠. 급하니까 지금 막 단속을 한 거죠. 자, 뭐 어쨌든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3년 차에서는 크게 늘어났다가 노무현 정부 때는 크게 줄고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규제가 늘어났잖아요. 많이 늘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시작할 때 뭐가 있었죠? 2008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리만 사태로 경제가 리먼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죠. 그런 영향도 그렇게 있겠네요. 되면 네. 이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규제가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오히려 규제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시장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규제를 풀어야 된다. 전봇대를 갖다가 빼라고 했는 그때 그랬죠, 양반이 전봇대였죠. 떨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전봇대를 뺀 다음에 딴 데 심었거든요. 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네.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네. 이분이 아, 그래요? CEO 출신의 경제 대통령이었지만 정치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높지 않다 보니까 또 외환위기 전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규제를 늘림으로 해서 레임덕을 돌파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해하자고요. 돌파 안 됐죠. 좀 더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대한 담론이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아, 자, 이제 저희들이 뭐 국토해양부도 받고 대충 평균적으로 한 2,000개가 넘는 규제가 각 부처별로 있다면 이걸 없앤다면 그러니까 규제 없는 나라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잘 되고 정말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가 될까요? 아, 그 규제는 사실은 네. 헌법에서도 규제를 근거로 둔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경제민주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119조 네. 1항 2항. 그렇죠. 네. 헌법 119조에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를 근본으로 한다고 했지만 2항에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또 헌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규제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규제가 쓸데없는 것. 공무원의 존재의 근거를 막 가치를 만들어두는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규제 뭐 네. 이런 쓸데없는 규제로 가니까 문제인 거죠.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규제를 많이 만든다고 과연 건전한 거래들, 건전한 뭐 국가 기틀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법이 없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예. 이제 법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길목을 지키고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법 철학적으로 말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적용 가능한 법들을 만들어서 규제가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예.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세상의 모든 이슈를 돈으로 푼다. 이슈토크 쩐이었습니다.